저는 오늘 F의 4호네요. 예, 먼저 등장하게 될 단어들. 어, 그렇죠. 전번에 단어 시험을 100% 퍼펙트하게 통과했기 때문에 오늘은 문장만 일대일 수업하면 되겠네요. 훌륭합니다. 자, 그러면 F의 4 준비해볼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In the living room, I see a sofa, a table, and a television. 그렇죠. In the living room, I see a sofa, a table, and a television. 오케이. 그래서 in the living room 이란 대답 듣고 싶어. Well? 그렇죠. 그러면 어디에서 너는 소파, 탁자, 그리고 텔레비전을 보냐? 라고 묻는 거죠. Where are you? You see a sofa, a table, and a television. 그렇죠. 그래서 이거 세 가지 종류의 문장 중에서 뭐죠? Where? 아니, 문장의 종류 세 가지. 비동사? 비동사 어딨죠? 하다시. 하다시죠? 그래서 방금 전에 이 대답 듣고 싶을 때 지호가 만들었던 게 틀렸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는 어디에서 소파, 탁자, 그리고 텔레비전을 보냐? 라고 묻고 싶었다면? Where do you? See의 뜻이 뭐예요? 보다. 그럼 무슨 see예요? 하나씩. 이 안에 뭐 들어있어요? 그. 똑같은 얘기 또 했네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ere do you see a sofa, a table, and a television? 그렇죠. Where do you see a sofa? 어디에서 do you see where? 어디에서? 그 다음에 너는 본다. You see. 너는 보니? You see죠. Are you see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다 배운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In the kitchen, I see a table, a refrigerator, and a sink. 그렇죠. In the kitchen, I see a table, a refrigerator, and a sink.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do you see? 그래서 a table. In the? 그래서 요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ere do you see in the kitchen? 이게 어디라고 물어보면 식탁, 냉장고, 그리고 싱크대 이렇게 대답하면 합니까? 어디? 그랬더니 식탁, 냉장고, 그리고 싱크대 이릅니까? What? 오케이. 이거 아니면 저겁니까? 무엇? 했더니 식탁, 냉장고, 그리고 싱크대. 무엇을 본다? 식탁, 냉장고, 그리고 싱크대를 본다 이러겠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 What do you see in the kitchen? 그렇죠. 넌 부엌에서 뭐가 보이니?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된다? What do you see in the kitchen? What do you see in the kitchen?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In the bathroom, I see a mirror, a bathtub, and a toilet. In the bathroom.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do you see a mirror, a bathtub, and a toilet? Where do you see a mirror, a bathtub, and a toilet? 무슨 뜻이에요? 웨어디유스요? 미러, 바스톱, 앤 토일렛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말로 생각해보면 어디, 너는 어디에서 거울, 욕조, 그리고 변기를 보니? 그렇죠. 그러니까 웨어라고 물으면 되고요. 맞죠? 오케이, 잘했고요. 계속해서 In the bedroom, I see a window, a bed, a desk,
and a closet.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하는데요? What do you in the bedroom? 뭐 하나 빠뜨렸어. What do you see in the bedroom? 그렇죠. What do you see in the bedroom은 무슨 뜻이에요? What do you see? 너는 침실에서 무엇을 보니? 그렇죠. What do you see in the bedroom? 오케이.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오케이. 오늘 성취도는 100점이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오늘 묻고 답하는 거 알려준 거 기억해 두세요. 수고했습니다.